이렇게 표현하선 낱낱 개체개체 그 각자 개체개체에 대해서 작은 부분적으로 설명한 말이고 이렇게 설명할 경우라면 대승불교에서는 총회 만유라 총회 만유한 것이 법이다 한 것은 이건 전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것은 물이나 불이나 저 하늘이나 땅이나 초목이나 금석이나 쇠나 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나 할 것 없이 우주 만유를 다 총괄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그건 마음 아니고는 할 존재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이든지 무슨 조물주든지 절대 유일신이라고 하겠지만은 이것은 일신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총회 만유는 바로 뭐냐? 이것을 바로 일신법이라고 해요. 마음이 심조, 어제도 말했죠. 마음이 만유를 창조했다고 심조 만유로 불교에서는 마음이 만유를 창조했다는 심조 만유설 만유로는 거기에 입각해서 총회 만유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신론에서 지금 말하는 이 법도 총회 만유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말한 거예요. 우주 만유를 그 전체적이죠. 마음 하나에서 우주 만유가 다 거기서 벌어지고 거기서 생겼기 때문에 생성 발전한 것은 일신법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법의 개념하고 뒤에서 설명하는 법의 개념하고 넓고 좁고 크고 작은 또는 전체적인 거 부분적인 거 이렇게 설명하면 부분적이죠. 부분에서 본 거고 이렇게 설명한 것은 전체에서 본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광범위한 설명이죠. 여기서 말한 법도 그거예요. 법이 있어가지고 능히 마하연 신근을 일으킨다. 대승의 믿는 뿌리, 대승의 그 믿는 신심을 자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뭐가 들어서 그렇게 하느냐? 마음이, 일심법이. 그래서 그 일심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입각해가지고 불교 수로로 이런 게 나오죠. 법성이라고 하죠. 법성이라는 말 합니다. 우주 만유 가장 본체, 우주 만유 전체를 말할 때 그걸 법성이라고도 하고 또 법계라고도 합니다. 우주 법계. 세계도 법계라고 하지만은 우주 만유가 전부 다 법 모두를 다 말해서 법계라고 합니다. 하엄 법계니 무슨 이법계, 사법계, 이사 무예 법계니 법계 연기설이니 하는 법계라고도 하고 또 거기 입각해서 그것이 법의 몸이라 해서 법신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법신.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법신이 바로 법신이라고 하나, 법계라고 하나, 법성이라고 하나 다 같은 말이에요. 법자를 따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그러나 이제 이것은 세계라는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원천, 근본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법계라고 하는데 법신, 법성 이 두 가지는 순수한 마음에 관해서만 말을 하고 법계라고 할 때는 세계까지 포함해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 똑같죠. 세계가 바로 이 마음의 현상이니까 마음의 꺼죽이니까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는 마음의 환영이다 환상이다. 마음의 껍질의 육체라면 세계는 또 마음의 영상이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위대한 그러한 광대 무변한 그런 일심법을 가리킵니다. 그 일심법이 있어가지고 하나 마음이라는 그 법이 있어가지고 시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공자가 그것이 저 산정한
치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물요칙이라. 어떤 물건이 있으면, 사물이 있으면 법이 있다. 법칙자로. 그러면은 요자나 같은 말이죠. 유물유법이라. 그런 법자하고도 의미가 서로 통하지요. 법이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 질서, 하나 자연 현상만 법이라고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그보다 더 깊이 깊이 관찰해서 질서나 자연계의 모든 현실, 현상 그것이 전부 다 하나의 일심법으로 되었다고 해서 일심에다가 뿌리를 둔 거예요. 그것이 능히 대승의 믿는 뿌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대승 기신론을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응당 말을 하게 된다. 이 기신론을 말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서류 오분하니 애자 토는 안 붙여도 돼요. 그냥 막 봐야 돼요. 한문을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애를 붙인 거지 그냥 서류 오분하니 애토는 없애도 됩니다. 말하면 이제 해석할 때는 애가 약간 들어가기는 들어가죠.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응설을 해야 되는데 응설 함에 있어서 응당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기신론이 미리서 지금 기신론 내부를 다 설명합니다. 줄거리를 아까 적었었죠. 다섯 가지 부분이 있다.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있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하은경에 무슨 입법계 품이냐 품과 같은 뜻이죠. 이 분이라고 하나 품이라고 하나 또는 종이라고 하나 그 1종, 2종, 3종 하나 또는 유라고 하나 같은 내용들이죠. 요즘 것에는 이 책에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쓰지요. 편이나 장이나 이런 식으로 편장 절목 또는 이렇게 단도 쓰고 말이죠. 그와 같은 의미라요.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해서 다섯 가지 부분,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해서 오분이라고 했어요. 동서남북 중앙까지 그것도 오방이 있는 것처럼 기신론에도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오분이 있다. 말을 함에 기신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짐이 있으니 운하유오 어떤 것이 다섯이 되느냐. 지금 47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운하라고 하는 것은 운하라고 하는 이 운자는 어조사입니다. 운하나 여하나 같은 말이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도 써도 되죠. 한자에서 하자라고 어떤 거 또는 하이라고도 어찌 써 이런 식으로도 말하죠. 하자오 같은 말이요. 이루는 자는 해석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해석할 때 이룬 어찌 이렇게 하는데 이루는 자는 그냥 운하라고 하는 두 글자가 어찌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 어떤 것이 다섯이 되느냐. 첫째는 인연분이요. 두 번째는 이비분이요. 인연분이라서 기신론을 지켜야 되는 목적이 있거든요. 인연, 이유. 이유와 그 어떤 동기 같은 것을 여기서 인연분으로 규정을 해서 말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이비분이요. 기신론을 설명함에 있어서 기신론을 서술함에 어떠한 줄거리, 어떤 대의를 세워야 되거든요. 대의명분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정의를 세운다는 뜻이죠. 입이란 말은 정의를 세운다. 이 정의.
현시 정의라고 하는 바른 그 도리, 바른 의미. 공자도 정치를 할 때 누가 공자에게 묻기를, 춘추 전국시대 혼란한 때 공자가 탄생했는데 공자의 제자가 만약에 선생님이 정권을 잡아서 정치를 하게 되면은 무엇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 답하기를 이렇게 답을 하셨죠. 필야 정명 혼자. 누나야, 반드시 정명을 해야 된다. 이 정명이라는 것은 대의명군을 바로잡는 거죠. 대의명분을 반드시가 이렇게 안 쓰는가. 반드시 대의명분을 바로 잡을 것. 이런 뜻으로 공자 말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깊이 몰라요. 왜 정치를 물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그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또한 국가가 부흥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건데 왜 이런 말부터 했느냐? 그게 문제 아니요? 필야 정명원저 반드시 이건 어조사고 반드시 명분을 대의명분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정치를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정명이다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춘추 전국 시대라서 천자 임금을 제후들이 마구 것이 저 강대국이 돼가지고 군웅이 활거를 해서 광대국들이 천자 임금은 그냥 아주 땅에 떨어졌거든. 그래서 대의 명분이 유계질서가 무너지고 하극상 하거든요. 하극상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바로잡아서 삼강 오륜 그러한 그 천자와 제후와 여러 것이 공경 대부 사서인까지 그런 유계질서 질서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안 되거든. 지금 정치가 질서가 바로 안 잡혀서 막 선생이 제자들한테 당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 안 된 거예요. 선생 말을 우습게 여기고 총장 머리를 깎이는 판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필야 정명이라고 했죠. 그와 같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이비분은 이비분도 내가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정의를 어떤 식으로 세우는가는 밑에 이제 보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해석분이요. 세 번째는 이비분에서 정의를 세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석한다 해서 해석분입니다. 네 번째는 수행 신심분이요. 네 번째는 신심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대승 기신을 해석함에 의지해서 반드시 나아가 닦아야 되기 때문에 아는 것만 있고 수행이 안 따르면 기신론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심을 수행한다 그겁니다.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 기신하는 것이 신심이죠. 대승법을 믿는 그 마음을 잘 수행을 한다. 믿는 것은 전번에 말했죠. 이 신해라고 믿고 나서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행이 필요하거든요. 행을 해야 체득을 하는 이 신해라는 것은 지혜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행이고 그래서 지행 합일이 돼야 되죠. 또는 지행이 일치가 돼야 되고 아는 것만 있고 행이 안 따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심을 수행한다는 것은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해를 가리키는 말이고 수행한다는 말은 이 행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신심, 대승법을 믿는 그 마음을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실천 수행을 하도록 하는 그것을 강조한 그러한 그 말들이 바로 수행 신심문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도 사람들은 나약하고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수행을 하면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권하는 그러한 분이라 해서 권수 이익분이라. 수행하면은 그저 조그마한 무슨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는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생사 고해를 벗어나고 이 괴로움을 다 해탈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성불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권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닦으면 닦는 것에 대해서는 닦으면 이익이 있다고 권하는 그런 부분이다 해서 권수 이익분이요. 잘 되었죠? 논이 이렇게 다섯 체계로 체계를 딱 세워서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된 겁니다. 여기다 이제 정종분이라고 했지만 정종분이 원래는 저 위에서부터 다 정종분이라요. 지금 이제 인연분에 대한 겁니다. 아까 제일 첫 번에 인연분을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인연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인연의 팔상이니 그것은 전부 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말한 거고 이것은 참고나 갈래기지 이것은 꼭 잘 되었다고 완벽판으로 잘 되었다고는 꼭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본문만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세요. 참고나 가세요. 목차는 초설 인연분 오리라. 처음 인연분을 말을 하겠다. 5분 가운데 인연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인연은 다섯 가지, 여덟 가지가 있다고 말했죠. 여기에. 여덟 가지가 쭉 나옵니다. 여덟 가지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귀신론을 쓰게 되었다.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팔자는 나오죠. 예? 팔자. 59페이지에 넘겨보면 팔자. 그래서 팔자라고 하는 것은 여덟 가지 인연의 마지막을 여덟 번째라고 해서 팔자입니다. 사주팔자 팔자는 아니죠. 그래서 여덟 가지 인연이 있어서 이 귀신론을 짓게 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밝힙니다. 처음 인연분을 말을 하겠다. 물어가로된 자 문답으로 논이라고 하는 것은 문답의 의미도 있다고 했죠. 문답으로 이제 자문 자답으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식으로 여기에 이제 밝힙니다. 물어가로되 유화 인연하여 이조 차론고 유화 인연하여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인연 으로 하면은 말이 안 맞아요. 한문식 토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유화 인연 하야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연이 있어서 하니까 어떠한 인연으로 하면은 이슬유자가 없다면은 으로 토가 맞는데 이슬유자가 있기 때문에 유화 인연 하야라고 한 것이 더 토가 좋아요.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이 논을 설했는가 말했는가 이 논을 지었는가 지을 조자인데 잘못되었네요. 이조 차론고 글자 아니라 또 틀렸잖아요. 이자는 틀렸어요. 지금 이 책은 이자로 되어 있죠. 이자로 바꿔야 돼요.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이 논을 지었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답을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이죠. 답에가 가로되 이 인연이 귀신론을 지켜 든 인연이 여덟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여덟 가지가 되느냐?
밑에 이제 여덟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다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되는 요건이 인이 되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가 되는 요건이다. 그러니까 인연하면 그냥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보면은 똑같지만은 낱낱이 분류해서 보면은 인연 이게 다 다릅니다. 이건 주되는 요건. 이걸 인이라고 하고 이건 보조가 되는 요건. 보조되는 요건. 불교에서는 인연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인연에 의한 결과요. 그러나 보통은 이렇게, 인연,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보통은 또, 연자 빼고, 이렇게 인과라고, 이렇게만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인연을 많이 말하고, 또 이렇게 인과라고, 이렇게 인자하고, 과자를 이렇게 해서 인과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되는 요건이니까, 예를 들면, 밭에다가 콩을 심었다면 콩이 인이라요. 콩 씨가 치인자거든요. 치 원인 인자 원인은 바로 콩이니까. 그러면은 보조가 되는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은 뭐냐? 콩이 저절로 성장하기는 어려우니까 사람이 심어야 되거든요. 심는 게 연이라요. 또한 사람이 심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은 하나일 수가 있지만은 연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하고 온도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고 사람이 가꾸는 것도 필요하죠. 그게 연이라요. 그렇게 여러 가지 콩씨를 사람이 심어서 잘 갖고 가서 비료를 주고 잘 성장하게 함으로써 콩이 다시 성장해서 열매가 맺히죠. 콩이 열지요. 수확을 거두지요. 그게 과라요. 콩이 열매가 맺히는 거. 과일나무에 과일이 맺힌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본래의 마음자리가 인이라면 사람이 본래의 마음자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과정, 가정의 환경, 또 선생의 또는 자기 친구 여건, 사회의 여건, 그것들이 우리 인격을 만들어 주는데 나쁜 것을 만나면 나쁜 물을 받게 되고 좋은 인연을, 좋은 연을 만나면 또 좋게 되는 것이 그게 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간의 어떤 됨됨이가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과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과는 필요 없고 두 가지만을 말을 했죠.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이 논을 지었느냐 하니까 대답에 가로되 이 인연이 여덟 가지가 있다.